아, 저 스케이트 진짜 잘 타거든요. 보실래요? 묘기도 할 줄 알아요. 네, 네, 네. 핫! 와! 핫! 오! 아! 어, 어! 저 아가씨! 어, 괜찮으세요? 어! 어. 아, 다리 아파. 어, 어, 아프세요? 어, 아프지 마세요. 걱정되니까. 걱정? 아, 아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그녀가 있다니, 나 사랑에 빠진 걸까? 오늘도 그녀가 와주겠지? 어? 그녀다.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저기 오늘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 이 음료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아가씨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 있으시잖아요. 아, 얼굴 아니에요. 표정도 그렇고. 아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네? 이제 전 어떻게 하죠? 일단 그 빚쟁이가 있는 곳에 저랑 같이 가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대체 거짓이가 어떻게 해결을? 일단 따라오세요. 이 집이죠? 아, 네 맞긴 한데 집안에 지금 빚쟁이들이 있을 텐데. 일단 들어가시죠. 어, 집이 억만징창이 됐잖아. 지금에서야 왔네. 니네 아빠가 내 돈 먹고 튀었잖아. 어떻게 갚을 거야? 응? 아, 그게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빠한테 연락을 해볼 건데 아, 근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으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 근데 이렇게 협박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니기리 맛 좀 보여줘 오늘. 안 되겠다 이 녀석 오늘 어 좀 맛 좀 보여주겠구만. 가라 어니기리. 저기 말로 하세요. 에? 아이 뭐야? 너 우리 집에서 개처럼 짖던 그 거지네. 또 짖어봐. 아이 그만두세요. 지저보라니까. 아이 저기요. 아, 그래도 그렇지 옆에 계신 분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 저랑 아주 친한 사이란 말이에요. 제가 반드시 돈 다 갚을게요. 어니기리 쟤들 뭐라니. 아유 뭐야 둘이 뭐야 사귀는 사이인가? 아니 난 커플만 보면 아주 부셔버리고 싶은 평이 있는데 둘 다 오늘 부셔줘야겠어. 저기 그만하시라고요. 이 아가씨를 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하게. 어? 네가 어떡하게 해? 저 그 빚 얼마죠? 뭐? 빚이 얼만진 왜 물어보는데? 네가 갚게? 어? 무려 100억 원이라고. 네가 무슨 수로 갚아? 네 제가 갚겠습니다. 야 오늘기네 이게 뭐라니. 아, 진짜 나 뒤집어지잖아. 아니 어? 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기 아가씨 제가 신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IY 잉여그룹 회장 아들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띡띡띡띡띡. 김비서 나야 차 한 대 대기시켜놓고 당장 100억 원 가지고 와. 이제 곧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네 얼굴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IY 그룹 회장 아들 잉여맨스
저를 알아보셨군요.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소개팅 자리에서 저랑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 오늘 소개팅 가러 나온 리슨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리순 씨는 제가 IY 그룹 회장 아들이 아니어도 사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 당연하죠. 당신이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정말요? 역시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군요. 저를 테스트하신 건가요? 네, 당신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거지로 분장했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군요. 헐, 너무 못생겨져서. 일단 당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정말 예쁘고 마음도 고운 분을 찾게 되었죠. 짜증나! IY 그룹 회장! 당신 꼭 복수할 거야! 그리고 100억이면 오늘길이랑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오늘길이 가자! 저기 IY 그룹 회장 아들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아가씨?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소개팅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엄청난 부자인 사실을 알고 다가오는 여자들뿐이었어요.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내 겉모습을 보지 않는 착한 여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구걸을 했고 당신이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정말 감동먹었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참 좋아요. 저와 혹시 결혼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정말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기 되게 갑작스럽네요. 그치만 저도 좋아요. 사실 거지씨의 그 하트 선물도 너무 설레고 그리고 매일 보면서 당신의 마음이 되게 따뜻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었었거든요. 정말요? 일단 오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실래요? 네. 제 차입니다. 타시죠. 우와, 정말 그 거짓씨가 만난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진짜 좋네요. 네,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거지인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좋은 레스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승차감도 되게 좋네요. 구독.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 빚을 모두 다 갚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따뜻한 밥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죠. 아이, 그냥 집에 있는 조촐한 음식과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만든 음식뿐인데요, 뭘. 하지만 돈으로 사지 못하는 정말 마음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아이, 부끄럽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가씨는 네? IY 그룹 회장의 아들이 아니어도 아가씨는 저를 좋아해 주셨을 거잖아요. 맞죠? 그럼요. 사실 저도 그냥 당신이 좋아요. 이런 감정 처음이야. 모두들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접근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 가시게요? 많이 늦긴 했네요. 아쉬워요. 혹시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앞인데요, 뭘. 다미오 씨는 마음도 얼굴도 참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진짜 늦어서 집에 가볼게요. 미오
지효 씨가 머리끈을 놓고 왔네. 좋아요. 미호 씨가 이걸 놓고 왔잖아. 갖다 드려야겠다. 응? 저건 미호 씨랑 그 나쁜 여자? 왜 둘이 같이 있는 거지? 설마 또 미호 씨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에이. 아이와 이 그룹 회장 아들이라니. 이제 나도 부자 아내가 되는 건가? 언니 언니! 우리 이제 때부터 되는 거야? 어머어머 어떡하면 좋아? 진짜! 그래 그 바보 같은 게 나한테 속은지도 모르고 나한테 완전 흠뻑 빠졌어. 언제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 미호 씨는 마음씨도 얼굴도 예뻐요 라고 했다고. 완전 빠졌네 빠졌어. 아, 그나저나 내 연기 어땠어? 아주 못된 사람 연기 말이야. 아, 너 진짜 연기 잘하더라. 너 이참에 그냥 여자 배우 뭐 이런 거 해보지 어때? 아, 그래 그래 나 정도 얼굴이면 뭐 여자 탑보 정도 되겠다 언니.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잉여맨이 이제 내 남편이 되는 거야? 와 언니 우리 진짜 이제 부자인 거야? 그럼 우리 이제 결혼만 하면 평생 부자로 사는 거야. 떵떵거리면서 명품 쇼핑 다 즐길 수 있다고. 오, 역시 언니야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니. 아이 그런데 언니 만약에 잉여맨 씨가 부자가 아니라 거지였으면 사귀었을 거야? 야 미쳤어? 아 그렇게 냄새나고 꼬릿꼬릿하고 아 거기다가 아 그 거지였을 때 아 그 시궁창 냄새가 얼마나 나던지. 아 그 사람이 집에 가고 난 뒤로 집에 그 쓰레기 냄새가 안 빠졌잖아. 나도 내 집에 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우 진짜 아우. 역시 언니는 정말 싸게 아이 돈밖에 모른다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랑 내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아 됐어 됐다 해. 나는 그 사람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뭘 얼굴 보고 만나. 역시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